네, 여러분, 갑분토크 돌아왔습니다. 미움이 다 떴어요. 이 안에도. 정말, 어쩜 그렇게 미움 애고들은 한결같이 미움을 인정 안 하는지, 인정시키면 좀 이따 또 미움 올리고. 여러분들 답답하죠? 자꾸 미움이 올라오는데. 미움의 실체를 모르면 미움이 계속 올라와요. 안 하고 싶은데, 누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사랑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렇지. 미움이 뭔가, 미움은 수치를 인정 안 하는 데서 비롯돼요. 수치. 수치를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그 미움의 수치를 인정 안 해. 미워하는 나도, 미움받은 나도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수치가 나다. 이걸 인정 안 하니까 계속 미운 짓을 하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미움의 수치뿐이 아니라 약자 또는 열등이 이런 거에 대한 수치를 인정 안 하면 그 수치를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게 미움이거든. 미움을 쓰게 돼요. 열등이가 올랐을 때 미움을 주로 쓰죠. 그 열등이가 수치스러워서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내가 인정 안 하잖아, 열등이를. 그럼 밖에서 보여줘요. 와갖고 이렇게 밖에서 너 열등하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내 마음을 보지 않는 현대인은 자꾸 네가 날 열등하다 무시했어? 너 수치 줬지 나를? 그러면서 그 수치당한 아픔을 딱 느껴줘야 되는데 느끼지 않고 미움을 써버려요. 수치를 인정 안할때 쓰는 게 바로 미움이라는 애고인데 미움이 아주 뿌리 깊고 특히 미움이 올라올 때 괴롭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 사랑 속에 살아야 행복한데 미움 속에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수치 인정해야 돼요, 그냥. 수치. 근데 수치를 죽어도 인정 안 하겠다. 그럼 평생 미움 속에 살다가 미움만 받고, 미움만 주고, 미움만 쓰다가 미움의 애고로 외롭게 고독하게 죽어야 되는 거죠. 어젯밤에 저희 마스터 아가들이 삼천배 할 때, 정말, 저는 이제 햇살 정원에서 딱 명상했죠. 참외무는 제가 녹음해주고. 하는데, 다른 아기들은 다 잘해. 근데 딱한 아기가 정말 미움과 살기의 애고가 딱 올라와서 고집부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밤 1시 반인가 2시쯤에 우리 아기가 그거를 마지막에 참회한 거를 가져왔어요. 참회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아니나 달라. 그 아기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참회를 안 하고 미움만 쓰고 있어. 자기 수치를 인정 안 하려고. 제가 참외무는요, 자기 수치 인정하는 거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열등하고 무능한 스승입니다. 10년 넘은 제자도 똑바로 못 가르치는 열등이의 수치스러운 애고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못난 점, 그게 수치죠? 열등한 점을 인식시켜요. 나는 사랑도 주지 못하고, 미움만 쓰는 열등한 마스터입니다. 너무 아파요. 사랑 쓰지 못하고, 사랑 받지 못하고, 주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아파요. 이렇게 자기 수치, 열등이를 인정시키는 게 참회문인데, 이때 수치가 올라오면 기꺼이 이게 나다 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죽어도 인정 안 하는 거지. 그 수치는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불렀어요, 그 아기를. 불러서 보니까 그냥 땡땡땡해. 절대 인정 안 하려고. 이 아기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밥을 태우거나 뭘 태우면, 어구, 죄송합니다. 태웠어요. 이래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요. 안 태웠다고. 처음에는, 이왜 이러나? 이 정신병인가?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 어찌나 수치를 거부하는지, 뭔가 요만큼이라도 잘못한, 자기 모습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잘못했으면, 수치스럽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것도 굉장한 수치로 느끼고, 한번 밥좀 태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지무지한 수치로 느끼고 또한 그 수치는 절대 안 느끼려고 하니까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뻔히 다 보이는 거짓말이죠. 금방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계속해서 계속 지적당하고 계속 미움받고 지적하면 자기 수치 준다고 미워하고 에고가 수치 안 당하려고 쓰는 툴이 또 미움이에요. 논리를 쓰죠.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지적하면 변명 핑계대면서 미움 써요. 이건 이래서 이랬고, 저건 저래서 이랬고, 그러는 너는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안 받아들이고 남한테 화살을 돌리면서 미움을 쓰지요. 그게 애고예요.
불러서 한번 혼내고, 그 미움이 올라가서, 그 꺾이지가 않으니까, 그 미움이 뜬 상태로 주방에 들어가니까 미운 짓을 해버리는 거죠. 미운 짓을 해버려. 그래서 그 미움 인정시키고, 그 미움이 미운 짓을 하면서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미운 짓을 해놓고,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미운 짓을 하면 이미 알아요. 수치가 떠.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치가 떠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 제 제자 중에 담배를 못 끊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나보고, 아, 혜로마,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혼내줬어. 담배 끊으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 제자가, 네! 이러고 바로 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이 미움이 올라온 거야. 내가 20년, 30년 얘기할 때안 듣더니, 어? 헤라님이 한마디에 듣는다고 하면서 막 미움을 쓴 거예요. 아니, 헤라님이 본인이 남편 좀 끊게 해주세요 해서 도와줬는데 그걸 갖다가 미움을 썼어. 그러면 수치스러운 거죠. 나는 도와줬는데 자기는 미움 썼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알지요. 대번 수치가 올라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모든 애고가. 그래서 미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남편한테 막 투덜투덜하면서 나 마음 공부 안 한다고, 안 간다고, 혜란이 밉다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 트집 잡아서. 남편이 자기 말안 듣고 내말 듣는다고 이제 미움 쓴 다음에 그다음 보기 싫은 거야. 자기가 남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기 미움이고 보기 싫으니까 혜란 엄마 트집 잡아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왜 저렇게 막 이제 트집 잡고 막 미움 쓰는 거예요. 미움 쓰고 나니까 더못 오겠어. 왜? 자기 미움이 너무 수치스럽잖아? 근데 수치를 인정 안 하니까 미움은 더 올라오고 들킬까봐 두려워. 혜란 엄마 보면 자기가 그렇게 미움 쓰고 이상하게 했던 걸. 그안 죽는 거예요, 그 애고가. 남자 제자가 전화가 왔지. 우리 부인이 이래서 안 가려고 한다. 제가 전화했어요. 저는 즉시 전화합니다. 너나 미워했다며? 이게 어디서, 남편 담배 끊어달라고 해서 끊어줬더니 어디 이게 스승을 미워하고. 당장 안 태워? 엄마 좋아하는 카페라떼 사갖고 와. 빨리 안 오면 너 죽는다잉. 이랬더니 안간 울면서 왔어. 카페라떼 사들고. 혼내줬어요. 그랬더니 안간 울고 참회하고. 그래야 내려가요. 자기가 잘못한 걸 시인을 안 하면 수치스러운 걸 시인한다는 건 뭐죠? 참회한다는 건 수치스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참회예요. 자기 수치를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애교들은 절대 인정 안 하려고 제일 수치스러운 방법. 뭐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제일 열등하고 찌질한 모습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사회 지도자가 그러는 분을 볼 때는 제가 정말 어떻게 저 지위까지 올라갔을까? 딱 인정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자기가 리더고 지도자면 자기의 수치를 탁 인정해야 멋있지. 그걸 갖다 그건 이래서 국민 여러분 이건 이래서 안 됐거든요. 저건 저래서 안 됐거든요. 계속 변명과 핑계를 일간해. 그럴 때 정말 그게 진짜 진정한 수치예요. 자기 수치 인정 못하고 그럴 때. 그럴 때 미움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타인들에게.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그래서 수치를 딱 인정하면 미움이 안 올라오는데 자기 수치 감추려고 남을 수치 주는 거야. 변명 핑계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 딴 사람을 수치 줘. 내가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한 제가 이렇게 했다. 남을 걸고 넘어지고 남을 수치 주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절대 자기 수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고, 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 나보다 돈 많고, 이쁘고, 잘나고 해봐. 저도 그것 때문에 참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 지도자고 스승인데, 아니, 나한테 오는 제자들을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수치가 올라오는지, 정말 들킬까 봐 두려운 거야, 수치가. 막 질투와 미움 올라왔었지, 꼬맹이 스승 할 때. 그래서 얼마나 참회를 많이 했는지. 참회하면 그때마다 죽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괜찮아지는데. 그걸 인정은 안 하려고. 이러면 안 되지. 응? 미워하면 안 되지. 질투하면 안 되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뺏으려고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를 막 미워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이렇게 뺏고 싶고 질투하고 미움의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수치스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참회해야 죽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그런 자기를 미워하든가, 아니면 밖에 내가 그렇게
뺏겼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거. 쟤는 저래서 문제가 있다고, 얘는 이래서 문제 있다고 하면서 계속 미움을 써요. 자기 수치 가리려고 남을 수치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 가끔 보면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막 계속 미움 쓰는 아기들 있어요. 아니 그 연예인이 자기한테 밥을 뺏어갔나, 무슨 잘못을 했다고. 부러운 거야.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거든요. 부러워서 미움 쓰고 있는 자기. 이런 내가 수치스럽네요. 참회하면 되는데. 그럼 그 애고가 순순히 죽어. 그런데 그러질 않고 이게 내 수치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수치 절대 인정하기 싫거든. 모든 애고는 수치 인정하면 죽으니까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못나서, 수치 인정한다는 건 뭐죠? 내가 못나서 그렇다는 거 인정하는 거야. 저 연예인은 저렇게 이쁘고 돈 잘 벌고 이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내가 수치스러워야 해야 되는데 싫거든. 쟤는 인성이 잘못됐다, 쟤는 뭐가 문제다 하면서 계속 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미워해요. 자기 수치 안 보려고. 남을 수치 주고 저 사람은 당연히 수치당하고 미움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어. 그게 진정한 수치죠. 그 수치를, 자기 수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계속 미움을 쓰게 돼요. 미움을 쓰는 애고는 무조건 수치 애고예요. 논리가 필요 없어요. 논리가. 지적하고 할 때, 미움 안 쓰고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때마다 미움을 쓰고 막 사람을 미워하고 들볶고 그러면 그 미움은 수치 떠는 거라. 어제 절을 하는데 우리 마스터 아기들 중에도 미움 살기 많이 썼던 아기들은 막 어지럽더래. 수치가 나가느냐고. 트집 잡아서 남을 미워하고 정당화하고 자기 미움을, 그게 수치의 고죠. 수치 떤 거잖아. 그 수치 떤 자기가 올라서 너무 어지러웠다고. 어제 그렇게 절할 때 고집 올라오고 반항 올라온 그 아기도, 오늘 혼내준 그 아기도 뭐가 올라왔느냐. 이유 없이 여자 도반대 미워하고 질투하고 헤라 엄마를 미워하고 뒤에서 거짓말로 헐뜯고 그랬던 자기 미움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여기서는 사실은 상대에게 뭐라고 너 그랬지 이렇게 비난 안 하거든요. 그게 까발려져도 스스로 참회하기를 기다려줘요. 10년을 기다렸지. 참회하기를 기다려주고. 근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미움 쓰고 수치 떨고 나서 자기 수치 덮으려고 또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또 미움 쓰고 이거를 반복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내려가나? 안 내려가지. 수치를 인정 못해서 그렇게 계속 미움을 쓰는. 알고 보면 애고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수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 수치를 인정하는 게,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참 무서웠어요. 근데 그거 인정하면 그렇게 편한 걸. 모든 애고는 다 못나고 열등의 애고인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렇게 미움을 쓰면서 수치를 떨고. 수치 인정해버리면 될 걸 그냥 수치와 하나 돼서 수치 떨고 하는 게 애고의 행태죠. 그래서 여러분, 수치를 인정해야만 미움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 미움 속에 되게 고통받고 살아요. 아니 이 수치 떠는, 그리고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미움, 내 수치와 남의 수치, 못난 나, 못난 남, 즉 약자인 나, 열등이인 나, 열등이인 남, 약자인 남, 나와 남의 그 약자와 열등이, 수치스러운 애고, 그거를 인정 못해서 그냥 그렇게 미워하는 그 애고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아기 혼내키고 했더니 너무 탁기를 받아갖고 좀 몸을 치유해야 되겠다 해서 영체방을 갔어요. 그래서 크라이오 하고 이렇게 영자율돔에 누워있는데 누가 막 풀어! 푸는데 막 계속 막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왜 저 아기 저렇게 푸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아기가 대답하기를, 치유받으러 왔다가 쓰러졌대요. 남자 아기랑 둘이 온 거야. 남자 아기랑 자기랑 둘이 왔는데 치유받으러 왔다 자기가 쓰러졌대. 몸이 좀 안 좋으면 쓰러질 수 있고요. 또 하나 대부분 쓰러지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의 입장에서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 자기 약자, 여자를 인정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사랑받고 싶은 거야. 보호받고. 그러면 그렇게 쓰러졌을 때 이렇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걸 인정해야 돼 스스로. 이렇게 약한 나를 인정하고 보호해준 그 도반한테 고맙다고 하고 이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해주니까 약한 나를.
근데 그게 수치스럽다고, 쓰러진 모습 보였다고. 그 사람이 날 보는 눈동, 볼 때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수치 주는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푸는 거예요. 수치스러워. 너 왜 쓰러졌니? 어, 수치스러워.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자기 약자를. 너무 사랑받고 싶은 약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더 약자가 되고, 더 약자가 되니까 더 수치스러워서 더 인정 못하고, 이게 반복이 돼서 이 아기가 지금 행스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아, 그 약자를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으면 쓰러질 정도가 됐니, 아가야. 그래, 응? 미안하다, 내가 사랑 안 줘서. 이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그 도반한테도 고맙습니다. 그때 있어줘서 내가 어 다치지 않아서 참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왜 쓰러졌니? 막 수치 주면서 왜 약하니? 어쩌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막 그 약자로 구박을 하고 어? 그 도와준 남자 도반이 얼마나 부끄럽겠어. 이야기 보기가. 그렇잖아요.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쌩쌩거리면서 나를 수치주고 무시하는 눈으로 보지? 내가 약하다고? 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남자 도반도 모욕하고 무시하는 거고 자기 자신 약자도 무시하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거를 몇 번을 가르쳤어.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양자열도하는 거 이야기 모르는 거지. 내가 딱 걸렸다. 너 오늘 안,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응? 그 아기는 돈도 별로 없고 가정형편도 안 좋은데 너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늘 장사를 하면 항상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고 남편하고도 부딪히고 계속 부딪혀. 저런 식이니까. 자기 약자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상대가 도와주면 고마워야 하진 않고 니가 나 무시하지? 이렇게 하고 자기도 막 공격하고 남도 공격하니까. 날마다 힘든 거예요. 수치 주고 수치를 인정 못해. 자기가 약하다는 약자의 수치. 내가 약한 존재라 수치스럽고 열등한 존재라 수치스럽고 이걸 인정하면 될 걸. 그 수치를 무시하고 미워하니까 상대도 미워하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항상 제 아픈 손가락이에요. 보면 가슴이 짠하고 내가 그걸 내가 어떻게 더 도와줘야 되나. 불러서 세션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내가 오늘 이유를 아는 거야. 저 지경인 거예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 약자가 올라오면 그 아기를 마음을 인정하고 순순히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저렇게 미워하니 세상에 왜 사랑을 주겠어. 어찌나 화가 나는지 거기 다른 아기들 놀랄까 봐 보통은 제가 혼내주지 않는데 저 옷 갈아입는 방으로 오라고 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혼내주고 조금 이따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가서 분리시킬 거예요. 보고 제대로 인지를 했는지 보고 인지 못했으면 혼내줄 거야. 항상 그렇게 약자의 아픈 마음을 수치 주고 무시하고 약자의 아픈 수치를 인정해야 돼. 그 못난 약자를 인정해야 그 약자가 사랑을 받는데 열등한 약자가 예쁘게 사랑을 못 받고 도와준 사람을 무시하고 수치 주고 자기 약자를 그 불쌍한 약자를 계속 공격하니 세상도 공격하고 저 지경이 됐죠. 약자 아주 최약자가 되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미움을 쓰는 거야. 미움이란 자기 수치와 남의 수치를 인정 안 하고 그 수치를 거부하면서 공격할 때 미움이에요. 수치를 인정하기 전까지 미움이 끊이질 않아. 그냥 수치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못났다고? 나 못났습니다. 제가 동영상 올렸잖아요. 저도. 징계 동영상에서 나는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스승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 모습이 편해 보이지. 응? 힘들어 보이거나 응? 오히려 막 불행해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편안해요. 인정하고 나면. 남들이 수치 주면 받으면 되는 걸. 그거 안 받겠다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고통받고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게 되고 끊임없는 거야. 한번 수치를 인정하면 편안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나 못났습니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 문제는 수치를 인정 안 하고 나 안 못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너 못났지?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응? 제가 부족한 스승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 더 이상 너 부족하지? 너 열등하지? 너 수치스럽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인정했는데. 인정을 안 하고 아 그거는 그 아기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지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해봐요. 계속 들어옵니다. 부족하잖아. 열등하잖아. 계속 당하는 거 공격을. 잘못했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겠어요. 나 잘못 안 했거든요 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야 공격이. 그러니까 수치와 잘못을 탁 인정하고 참여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더 이상 본래가 치질 않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공격당하는 거죠. 그 아기도 자기 수치를 인정해서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서 쓰러질 정도까지 사랑받고 싶은 약자의 수치입니다.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누가 공격하겠어? 그걸 절대 인정 못해. 수치스러운 여자. 그래서 너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랬어? 수치 주고 공격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타인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나도 세상 공격하고 날마다 싸움에서 사는 거죠. 미움 속에 사는 거죠. 미움이란 상대를 막 미워하고 화내고 이게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의 본질은 수치를 인정 못할 때 미움이고 절대 인정 못하는 애고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살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나 과오를 참회하지 않는 자기 어리석음이나 자기의 무능함이나 약자를 참회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살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막 살인사건 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사람 약을 바짝바짝 올리죠. 부부간에도 가끔 부부싸움마다 살인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거든. 내가 아팠어? 이러면 그래요. 당신이 아팠어? 미안해. 그건 미안한데 나도 이랬어. 이래야 되는데 뭐가 아파 당신이? 어? 나는 이런 의도였거든 하면서 계속 남의 마음 인정 안 해주고 상대는 아프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데 아니라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내 마음을 계속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릴 때 살기가 뜨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뜨는 거라고. 그래서 순간 욱하는 그 죽이고 싶은 마음에 딸려가는 거야. 미움의 끝은 죽이고 싶은 마음의 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 심한 아기들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싶고 남을 죽이고 싶은데 자 보세요. 그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왜 죽이고 싶은가? 수치스러운 존재라서 나와 남의 수치를 인정 못해서 나와 남의 못난 점, 열등한 점, 약자 이걸 인정 못하니까 죽이고 싶은 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치만 인정하면 수치스럽습니다 하고 이런 수치가 납니다 인정하면 될 걸. 죽어도 인정 안 하려고 고집부리다 미움 쓰면서 평생을 낭비하죠. 수치와 싸우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 한번 못 받고 사랑 한번 못 주고 미움만 쓰다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치 인정해서 미움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수치가 수치입니까? 아님을 깨달읍시다. 수치를 인정 안 할 때, 진정한 수치 애고가 되고, 미움 속에서 살게 되고, 상대와 내가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수치를 인정하신 여러분 되기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 올립니다. 수치의 애고를 인정하지 않아서, 미움 쓰면서 사는 여러분, 자기 수치 인정해서 미움을 사랑으로 쓸수 있기 바랍니다. 수치고로 인정한 사람이 미움 쓰면 사랑이 돼요. 해로 막 혼내주면 미움이 분리되면서 시원하다고 그러고 해맑아져요 얼굴이. 자 마지막으로 멘트 갑니다. 미움 센 아기들은 따라하세요. 그리고 수치 분리 안 되는 아가들 따라하십시오. 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 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내 열등이의 약자와 상대의 열등이 약자를 수치 주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수치를 나라고 못난 나라고 열등한 나라고 인정할 수 없어서 미워하고 공격하고 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열등하고 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내 수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치스럽다고 미워하고 버렸습니다. 내 수치와 상대의 수치를 인정하지 않아 날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미워하고 미움받으며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사랑 한번 주지 못했습니다. 자매합니다. 미움받은 수치당한 내 아픈 마음에게 자매합니다. 미워한 수치스러운 내 에고에게 자매합니다. 이제 못나고 약하고 열등한 수치스러운 나를 인정할 테니 나라고 인정할 테니 명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세상의 모든 약자의 모습과 열등한 모습과 수치스러운 모습이 모두 나라고 겸허하게 인정할 테니 명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곳 통해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 미움에서, 이 괴로움에서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멘트 됐나요? 그리고 어떤 호 들어야 될까요? 미움받은 아픈 마음에게,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게, 열등이의 아픈 마음에게, 약자의 아픈 마음에게.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 동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서 미움의 본질이 수치애고를, 나와 남의 수치애고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수치가 내 것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고 내 것은 없다고 내 수치조차 버릴 때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도의는 내 수치도 내 것이고 상대의 수치도 내 것입니다. 고통받고 미움 속에 사는 사람일수록 내 수치도 네 것이고 네 수치는 물론 네 것이고 나는 아예 수치가 없는 사람이고 못난 열등이와 수치가 없다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교만에서 벗어나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수치와 남의 수치가 모두 나의 수치임을, 세상의 수치가 다 나의 수치임을 인정해서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받아들여서 미움이 아닌 아픔으로 느끼고 참회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